주차장에 그 이게 끌고 오는 소리가 덜덜덜덜덜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재밌는 일이 처음이었대.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빨리 사회로 나오고 싶었거든. 빨리 예전처럼 보통의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고 싶었어. 안마사? 무슨 안마 별로 생각 없는데?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장 내가 엄청 크게 바라는 거는 요즘에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데. 연애 비결을 난 너무 궁금해. 사실 비결이라고 할 게 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너도 재활을 받은 거지. 재활 교육을. 그치, 그치. 서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기초 재활 훈련을 받았죠. 그 6개월 정도 했어 너도? 응, 나도. 우린 20주. 화이트케인 이용해서 보행하는 거. 흰지팡이. 두 번째 점자 읽고 쓰는 거. 세 번째 보조기기들. 휴대폰이랑 컴퓨터 쓸 수 있게. 똑같네. 정보가 없었는데 재활을 받으러 갈 생각을 어떻게 했던 거야? 그 진짜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던 미용실이 있어. 동네 미용실? 동네 미용실.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야. 누구나 거의. 준호예요? 아니.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건가? 상관없어. 이거 유튜브예요. 7년 동안 머리 잘라주던 쌤이 나 한 달에 한 번을 보니까 내 그 눈의 역사를 다 아시는 거야. 내가 완전 전맹되고 나서 미용실 갔을 때 단골 고객님 중에 제 역시처럼 거의 아예 못 보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대. 여성분이라는 거야. 중년에. 그분한테 내 얘기를 했더니 혹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 얼른 복지관 가서 재활해라. 일단 기초 재활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진로를 고민을 해라. 하루라도 빨리 복지관 가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재활교육 받을 때 너의 동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동기들 몇 명 정도 됐었어? 세 분 계셨어. 나도 사실 복지관 가기 전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을까? 왜냐면 나는 잘 본 적이 없어서 참 놀랐던 것 같아. 단순히 어떤 기술이 익힌다기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이랑 교류하는 거? 서로 막 의논하면서 배워나가는 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또 학교를 갔잖아? 점자 알려주셨던 선생님이 서울맨학교를 추천을 해주셨어. 근데 나는 뭔가 욕심에 빨리 사회로 나오고 싶었거든. 빨리 예전처럼 보통의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무원 시험을 먼저 생각을 했었지. 솔직한 마음으로 안마사? 무슨 나 안마 별로 생각 없는데? 이렇게 거부감을 뭐 내비쳤었어. 근데 내가 12월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각자의 뭔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만의 어떤 소명이 있을 텐데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좀 가까이서 볼 필요도 있고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세상에 다시 나오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단지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이 분명한 정체성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누가 봐도 시각장애인이긴 한데 내 삶 자체는 전혀 시각장애인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눈 보이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똑같이 눈 보이는 사람과 여행을 가고 내 주변에 시각장애인 친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12월에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좋은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했을 때 서울국립맹학교만큼 좋은 대안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야.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야? 내가 작년 10월에 선거를 해서 학생회장이 됐거든?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지. 중간고사 성적으로 받은 장학금이 있어. 오, 장학금도 나오네요. 학교 공짜인데 장학금도 줘. 장학금 명목이 점자 장학금이고 점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딱 한 명한테 주는 장학금이거든? 돈의 출처가 두 선배님의 뜻으로 나온 거야. 그 두 선배님이 우리 학교 와서 시각장애인이 되셔가지고 뒤늦은 나이에 40, 50대라고 알고 있는데 점자를 배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그 점자 뒤늦게 배우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청 어렵잖아. 읽고 쓰는 게. 근데 그걸 이제 꾸역꾸역 잘 해내는 학생들이 기특한 마음이 드셨나 봐. 그래서 본인들 졸업하시면서 위탁을 하신 것 같아. 나는 이게 오롯이 내 것이라 생각이 안 들었어. 왜냐면 나는 학교 와서 점차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복지관에서 열심히 했는데 원래 잘했던 사람이니까. 아 뭔가 꽁으로 받았다 이런 느낌. 이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주말에 친구들이랑 밥 먹고 학교 근처로 돌아오는데 붕어빵 기계가 하나 있는 거야. 붕어빵 가게가. 원래 없었거든 그 길에. 그래서 붕어빵 사 먹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딱 이 붕어빵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겨울에 붕어빵 한두 개 먹는 거 되게 소소한 즐거움이잖아. 사장님한테 가능한지를 먼저 여쭤봤어. 근데 사장님이 너무나 흔쾌히 아, 그런 취지라면 너무 자기도 재밌을 것 같다고 일단. 사장님이 그 붕어빵 기계가 있던 그 바로 앞에 와인 가게 사장님이었거든? 아 신기하다. 근데 마침 붕어빵 시작한 지 한 3주밖에 안 됐을 때 내 눈에 띄었고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추진이 된 거야. 근데 100명 정도가 한 두 개, 두세 개 정도 먹으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붕어빵 225마리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미리 사장님한테 결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장님이 이제 오신 거야. 주차장에 그 붕어빵 기계 끌고 오는 소리가 뭐 덜덜덜덜덜덜 이러면서 그 리어카로 되게 영화 같다. 옮겨가지고 학교에서 내가 방송 선생님한테 방송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붕어빵 먹으러 오세요. 누구든 사람들이 줄을 진짜 엄청 서 있는 거야. 학생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행정실 직원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계셨어. 너무 잘 먹겠다고 사람들이 있어. 너무 즐거워하는데 붕어빵 학생회장 진짜 내가 미리 얘기했던 225마리보다 그날 하루 종일 9시부터 1시까지 계셨는데 460마리 나갔대. 준비해오신 거를 다 소진하고 가신 거야. 완판. 완판. 그래서 자기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거니까 부디 꼭 재료비만 하자 하셔가지고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감사 표시하는 의미로 해서 보내드리고 그 와인 가게 사장님한테 갔어. 그날 오후에 끝나고 갔더니 사장님이 너무너무 반겨주는 거야. 자기에게도 너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선물을 해줬다는 거야. 본인이 그 4시간 동안 붕어빵 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구웠대. 근데 사람들이 그 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했던 말이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재밌는 일이 처음이었대. 어떤 분은 한 분은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 붕어빵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도 그럴 게 뭐 일단 옛날만큼 못 돌아다니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붕어빵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사 먹을 거 아니야. 갑자기 학교에서 붕어빵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연신 고맙다고 막 말을 했다는 거야. 찡하면서도 아 내가 진짜 잘했다. 스스로 뽑았거든. 그래서 우리 학교 그 학생회장 잘 뽑았다. 선순환이네. 선배님들이 장학금 마련해 주셨고 너가 그걸 쓰는 거를 고안을 했고 또 와인가게 사장님도 또 흔쾌히 해주시고 하면서 선순환. 학교 생활 중 가장 좋은 점은 첫 번째가 입지야. 우리 용산 캠퍼스는 분교예요. 용산 삼각지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 삼각지. 서울의 이 노른자 땅 딱 중심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집이 두 개가 된 느낌이야. 두 번째는 교류하는 사람들이 20대부터 70대까지 있단 말이야. 1학년이 26명 뿐인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분들이 올라오셔서 나이는 다 다르지, 본인의 배경도 다 다르지,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1학년이라는 그 공통점으로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되게 이 세상 어떤 집단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붕어빵 사 먹는 거 생각보다 시각장애인들 어려운 게 맞아. 요즘에 계좌 이체. 아 맞아. 그래서 누나 항상 그 옷에 5,000원을 그래 가슴에 5,000원 5,000원을 항상 형 거의 안 쓰잖아. 사실 항상 먹고 다녀.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재혁이가 진짜 사랑꾼이에요. 연애 비결을 난 너무 궁금해. 사실 비결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 뭐 혹은 장애인 되고 나서 연애에 대해서 좀 망설이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어가지고 나도 똑같아요. 나도 내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눈 때문에 그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물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스스로 못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고 그런 이유로 헤어진 적도 있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눈 보이는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결혼 문제도 항상 같이 뒤따라오고 그런 것들이 서로를 힘들게 한 적도 많죠. 근데 뭐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느니 또 그냥 털어내고 뭐 다른 사람 언젠가 인연이 있으면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지. 그런 마인드로 항상 지냈던 게 진짜 중요한 건 당당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꼭 나 아니고 누구든 자기가 가진 어떤 상황에서 그 당당함을 잃지 않으면 거기서 상대방이 신뢰를 얻는 것 같아. 당당하게 연애합시다 여러분. 당당하게 당당하게.
보시는 분들 중에 시각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누나 영상 보고 복지관 가야겠다는 마음 먹은 거 보면은 뭐... 너 근데 만난 사람 얘기해도 돼? 이렇게? 안 되지? 아니, 얘기해도 돼. 아, 그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인데 처음 만나는 시각장애인이죠? 연애할 때는? 그치. 내가 나는 장애인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진짜 없었는데 저번에 그 누나한테 그랬었잖아. 근데 맞아. 그런 마음이 아주 오만하고 뭐라 그래야 돼? 아주 그러니까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지. 또 제 영상 보고 학교 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래서 나온 거니까 진짜. 여자친구분이랑 재혁이 둘 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꿈은 실무 있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특히나 시각장애인 되고 나서 그걸 더 크게 느껴.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거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해. 도움이 필요해 하는 그걸, 순간들이 있지. 그걸 부정하는 순간 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건데 내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도와주고 났을 때도 도움을 받고 났을 때도 서로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그걸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됐으면 좋겠고 당장 내가 엄청 크게 바라는 거는 요즘에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데 학교의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학교는 국립학교니까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에서 떨어지는 예산으로만 학교 생활을 하고 그 학교 생활 외적인 거는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보통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학교 학생 자치회는 회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선배들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이런 돈으로 십시일반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학교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한단 말이죠. 수학여행, 체육대회, 그리고 학교 축제 이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이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런 걸 계속 돈에 얽매여야 된다는 게. 내가 회장이 됐으니까 기업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나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국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자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 나쁜 일이 항상 같이 있지만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또 힘든 채로 가만히 두면은 다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 난 그게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이 그런 것 같거든.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재혁이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